지난 26일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을 위한 관련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청장배 태권도 대회가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염리동 직능단체 마포구체육회 김대철 이사가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의 대표 랜드마크 홍대 레드로드, 경의선 숲길을 시작으로 한강까지 이어지죠. 군은 이 시작점에 창작과 개발의 공간이 확장된 레드로드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조성 관련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레드로드 발전소는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경의선 책거리를 창작과 개발, 문화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성이 예정된 곳입니다. 이에 지난 26일 마포구가 주식회사 마포 애경타운과 조성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리에는 마포구청장, 주식회사 마포 애경타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사업 추진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서명 및 교환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이날을 시작으로 공간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스포츠라 불리는 태권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마포구는 지역 내 태권도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포구청 장배 태권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총 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 현장을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4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마포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마포구 청장을 비롯해 마포구 체육회장, 마포구 태권도 협회장 등 관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37개 팀에서 총 400여 명이 참가해 단체전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 선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개개인의 기량을 뽐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태권도 대회를 통해 동호인 선수들이 다치는 일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에 대한 따뜻한 후원 소식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곳에서 자리에 함께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눔을 실천한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염리동 직능단체 마포구체육회 김대철 이사가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에 마포구청장 및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후원금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먼저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문고, 통장협의회 등 염리동 직능단체가 자체 모금한 27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체육회 김대철 이사는 100만 원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긴 장마가 예상되고 있죠. 이 장마가 시작하면서 다양한 보험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은 태풍, 폭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가입 물건은 상가, 공장,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총 보험료의 70에서 91%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유선, 카카오톡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7개 보험사 중 한 곳을 이미 선택해 가입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시작부터 폭우가 동반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운 날씨가 조금 벗어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한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며 장마 무사히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